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진균생태계통학연구실의 임영훈 교수입니다. 진균생태계통학연구실에서는 진균, 즉 버섯과 곰팡이를 채집하여 분류하고 생태적 역할과 진화기작용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곰팡이와 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 지구의 생물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생물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나쁜 곰팡이와 이익을 주는 버섯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환경에 서식하는 곰팡이와 버섯을 찾고 그들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모든 균이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균분자 생태계통학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유신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균분자 생태계통학 연구실에 있는 석박통합과정에 있는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동식물 그리고 진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균 같은 경우는 동식물에 비해서 조금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식물만큼이나 이제 진화한 분류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육상에서 생물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균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곳에 널리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적인 역할도 이제 분해자 그리고 공생자 병원균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편집.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는 진균 중에서도 이제 곰팡이와 버섯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진균이 이제 생태계에서는 분해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공생균이나 아니면 식물 병원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그런 생태적 역할들을 갖고 있는데 연구 대상은 그렇고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연구 분야를 나눠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구 계통 분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종인데도 얘네 같은 종이잖아 이런 거를 판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형태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DNA를 추출한다든지 특정 이런 유전자들을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하고 정확한 분자적 동정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생물 군 유전체학.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주로 표본 그 계통 분류 연구를 할 때는 버섯이나 곰팡이 배양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분류 중에서는 배양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버섯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양한 환경 샘플을 환경 시료에서 시료를 퍼서 그거를 이제 통째로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균이 살고 있고 다양한 균과 환경 그리고 생물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다 기초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균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효소 활성들을 보고 이게 좀 분해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들 분해하는 연구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환경 오염을 하는 그런 물질들도 분해하는 균들을 발견하고 거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 묘목에 다양한 진균들이 그 뿌리에서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뿌리 모양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형태적으로 이게 어떤 균인지 그런 것들을 동정을 하고 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소나무 묘목 뿌리 안에 얼마나 다양한 균들이 있고 그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계통 분석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송이리 버섯이 있잖아요. 송이 버섯이 굉장히 비싼데 그 이유가 현재까지는 그 인공적으로 재배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얘가 도대체 어떤 소나무에 붙고 어떤 소나무에 안 붙는지를 알기 위해서 RNA 기법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편집.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른 랩들과 달리 특별한 점이라면 저희는 이제 채집을 직접 나가야 되는 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랩들과 달리 좀 야외 활동이 많고 심지어 이렇게 입학과 동시에 등산화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야외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성원들인데요. 구성원들이 각각의 조금 살짝 다들 각자의 특별한 개성이 있고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데는 전혀 모난 점 없이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끔 오지탐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을 가면은 아 설마 여기로 들어가나 싶은 곳으로 저희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는 일이 저희가 주로 땅 파기 그리고 톱질하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생 치고는 좋은 체력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입산 금지 구역 그런데도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네, 채집을 할 수도 있고 또 채집한 버섯을 먹기도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송이버섯, 송이 같은 거 네, 또 이제 가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서 이렇게 바로 먹고 그냥 찢어 먹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아, 또 이제 교수님은 되게 좀 자유로우시고 축구나 낚시 같은 걸 좋아하세요. 물론 우린 야외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런 데서도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수님께 좀 인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연구에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저희 피드백도 굉장히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여기 잠깐 편집. 분류와 생태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지역,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나 남극 같은 곳에서도 버섯과 곰팡이를 확보합니다. 채집한 것은 연구실에서 형태적 관찰과 DNA 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동정하지요. 두 번째,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식물의 뿌리라든가 곤충 등에서 균을 찾아 특별한 공생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식물들이 곰팡이와 공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물과 연관된 것들은 거시적인 자실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배양체나 DNA를 추출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균의 다양성 연구를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유의미한 진균의 다양성을 규명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DNA 시퀀싱 기법과 충분히 축적된 DNA 시퀀스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곰팡이를 황사나 비둘기 분변에서 밝혔고 유용한 활성 물질을 지닌 균은 남극이나 태평양의 바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의 분양을 통해 진균 연구와 활용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버섯소재은행과 해양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균자원은행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진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공유하기 위해 늘 저희는 산과 들로 채집 나가서 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